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30분도 안 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는 등 타협안을 거듭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협상을 재촉할 뿐 어떤 중재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빈손 협상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나아가 법사위의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두고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법에도 없는 증인 퇴장 조치가 반복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회의장의 주의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원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커녕 이미 구성된 상임위 활동까지 문제 삼으며 협상은 표면적으로 끝난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당 원내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가 출구 전략 모색을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지도부가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협상을 거부하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단, 그 결단에 대한 결과 아마 그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2대 첫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 끝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한 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정상 오는 화요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18대 0 독식일지, 의석수대로 11대 7 배분일지 최종 결론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국회 법사위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마지막으로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주무 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박 장관은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관! 입니다. 장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과 법무장관의 불참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속전속결 추진됐습니다. 재정 법률안의 숙려기간 20일을 생략하고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의결됐습니다. 특별검사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이 만든 책자입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다음 달인 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특검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21대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 청문회도 민주당의 오만함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무소불위 단독 운영의 청문회를 열어놓고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그저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최상병 사건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결자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둔 당권 주자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청문회가 거의 끝나가던 시각,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기록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임 전 비서관은 국가 안보 사안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게 국가안보라고 얘기합니까?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사였던 이용민 전 대대장의 변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의 수중수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사고 이후 19일 19시 어간에 알았고. 김경호 변호인은 허위 증언이라며 작심 반박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라고 수중수색 작전을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법사위는 증언들을 꼼꼼히 따져 위증 사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등을 절차를 밟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증언은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서합니다.